오늘 봉화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 확진 환자 2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노인과 직원 80여 명이 생활하는 곳이어서 또 한 번 집단 감염이 우려됩니다. 경북의 신천지 신도 검사는 절반가량 마무리된 가운데 양성률이 8.5%로 집계됐습니다. 증상이 없는 신도로 검사가 확대되면서 양성률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 밖에 오늘 경북의 코로나 소식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봉화군 춘향면의 한 요양원 입구가 봉쇄됐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79살, 89살 고령의 노인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요양원은 노인 52명을 포함해 86명이 생활 중이어서 연쇄 감염까지 우려되는 상황. 보건당국은 접촉자 3명을 격리하고 노인과 직원 전체에 대해 진단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북에선 앞서 청도 대남병원이 116명, 칠곡 장애인 시설 24명 등의 집단 감염이 있었습니다. 이들 116명의 전체 검체 채취 중이며 자세한 감염원과 이동 경로로는 조사 중입니다. 역학조사는 완료되는 대로. 총리 주재로 열린 대구 중대본 회의에선 대구 경북의 마스크 수급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전염병 특별관리지역 확대 전이라도 경북 몫의 마스크 공급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도 한 80만 장 이상을 대구 경북에 배부하면서 대구로만 대부분 가고 우리가 지금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경북에도 30% 배당을 하겠다. 경북의 신천지 신도에 대한 검사가 절반가량 끝난 가운데 양성률은 8.5%로 나타났습니다. 이틀 전 양성률 16%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유증상 신도부터 시작한 검사가 무증상 신도로 넘어오면서 양성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경상북도는 설명했습니다. 당초 대구에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로 했던 문경의 서울대병원 인재원은 경북 환자를 수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경북 역시 이번 대기 환자가 200명을 넘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나이가 좀 젊고 기저질환이 없는 이런 아주 경증 환자를 우선을 해서 100여 분을 인재원으로 모실 계획이고요. 안동의 국학진흥원 인문정신수련원이 경증 환자 치료센터로 추가됐지만 정작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경산은 치료센터로 지정된 경북학숙의 인근 주민들 반대로 환자 수용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